여기에서 또 있었던 일이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 칠 때인데 해마다 뭐 올해는 좀 빠르죠. 윤달 있으니까 그해는 좀 늦은 시기였어요. 12월 초쯤이나 됐는가? 자고는 좀 늦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 계산에 엄청 추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수능 치는 집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약속을 해놓고 날들어 말만 몇 번을 약속해놓고 연락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아따 하루는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한 말이 있어요. 혼자서 기다리다 전화를 기다리다가 몇 번을 약속에 어기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을 왜 해? 그런 입을 왜 달고 다녀? 내가 그랬어요. 그냥 무심결에.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부상에 가서 딱 보니까 만났어. 아,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준 데서 밥 먹으러 가서 딱 공양하는 시간에 딱 앉아서 있는데 뭘잘안 먹고 뭐 이랬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턱이 빠졌어. 정형외과 가면 치과 가라 하고, 치과 가면 정형외과 가라고. 몇 번을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했더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 먹으면서 들으니까 밥상 앞에 앉으면 약 1m 정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게 턱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문짝이 떨거덕떨거덕처럼 내 귀에 들려요. 떨거덕떨거덕 이래. 아유,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납니다. 그때 나는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조차는 모르지만 내 순간적인 짧은 생각에 그건 내 생각이요. 아,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찍기도 않을 입을 왜 달고 다녀? 그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천지도 모르고 화가 나서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왜 지켜주지도 않고 한 번도 아니고 왜몇 번이나 어길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혼자서 스쳐가는 생각으로 한 거다. 부처님,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참회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치과도 안 가고 정형외과도 안 갔는데 나섰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누가 나를 믿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나를 믿어라,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시차가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었는지 그거는 아직도 의문 중에 의문인 하나입니다. 정말로 나는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때가 되어서 턱이 빠질 때가 되어서 빠진 거고 턱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나는 엄청나게 놀랐던 거 사실입니다. 예. 저게 고운산에 갔을 때 많은 불자님들이 가가지고 우리 청년회장님 뭐 많은 신도님들 많이 젊은 층하고 같이 가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개구리가 얼마나 개굴개굴 우는지 나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그날 그 개구리만큼 많이 우는 개구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 1m 가까이 가면서 대화를 할래도 잘안 들릴 정도로 개구리가 심하게 울었어요. 그게 무슨 조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개구리 소리가 나서 랜턴을 갖고 요만하게 웅덩이가 사람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웅덩이가 있어서 곧다다가 한번 비춰봤어요. 그 주변에는 큰 저수지도 있고 계곡이 많아요. 랜턴을 또 비춰보니까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반쯤 서가지고 입만 내놓고 개구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스님 개구리야. 울지 말지어다 하세요. 여기서 저기서 자꾸 이야기해. 야, 이마 시끄럽다. 개구리가 내 말을 알아듣냐? 내가 울지 말지어다 한다고 개구리가 안 운다면 거기 말이나 되느냐?
시끄럽다 가자.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시끄럽다 가자. 자꾸만 옆에서 여기서 해라 저기를 해라 하길래 내가 그냥 뭐라고 했느냐. 어이 개구리야 시끄러워 죽겠다. 조용히 할지어다. 자, 너희들 속 시원하냐? 엄마야 개구리가 조용해졌네요. 진짜 무슨 조화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개구리는 조용해졌어요. 온 산이 조용해졌어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같이 들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들이 돼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개구리 그러면 내가 울음을 끄쳤느냐? 아니다는 거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그를 할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그때마다 그렇게 할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궁금하다는 거죠.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들이 하는 것이야. 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대들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운명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놀랄 때는 많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자기들이 무엇을든지 할 때 각자에게 자신에게 물어라는 거지.